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이 2.9%에서 아마 이번 다음 주가 되면 적어도 3%를 넘었을 겁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4%를 넘어서게 되면 어느 정당도 침범을 할수 없는 캐스팅보드를 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오라소리를 안 해도 수많은 흔들리던 국민들이 대거 자유통일당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만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3%,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천만을 만들면 10%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이후의 정치 세력은 두 배, 세 배로 급속히 불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그 200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호기가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날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밀어붙여서 자유통일당이 제1당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화이팅! 우리가 천만 조직하면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30석을 할수 있어요. 그게 끝나는 거야. 끝나고 지금도 유튜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7,356명인데 너만 몰라 하고 다른 거다 합치면 만개 넘었는데, 그리고 예배 마치면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시청자들이 최소한 10만, 2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오후에라도 들으실 분들은, 여기에 우리 예배에 들어오실 분들은요, 꼭 10명씩 조직하세요. 10명씩 조직하시고, 조직 안 하시려면 다음부터 우리 예배 들어오지 마요. 내 설교 듣지 마요. 내 설교는 비싼 설교야. 듣지 마란 말이야. 난 당신들 같은 장난치는 사람들 데리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냐 말이야. 응? 나라가 이 모양 됐는데 말이야.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배가 무슨 뭐 예배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10명씩 조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